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네, 저는 내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기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오염의 주 원인 중 한 가지인 자동차의 매연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친환경차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운전자에게는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 및 세금의 감면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차주들은 내 차가 친환경차에 해당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차가 친환경차에 해당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여기 내 차에도 저공해 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저공해 차량이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인데, 저공해 차량의 구분은 제1종은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차 등이 있고, 제2종은 하이브리드, 휘발유, 가스차 중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고, 제3종은 역시 휘발유, 가스차로 제2종 기준을 초과하지 하지만 환경부령 기준에 맞는 자동차가 이에 속하는데, 그럼 저공해차 확인은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모든 운전자가 궁금할 텐데, 홈페이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메인 화면에서 내 차 저공해 확인을 선택 클릭하고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알림 메시지가 나오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좀 더 간단한 두 번째 방법은 자동차의 후드를 열면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내용 중에서 인증번호 를 보면 9자리로 되어 있는데, 그중 7번째 숫자가 1, 2, 3에 포함되면 각각 1종, 2종, 3종이라는 뜻이고, 숫자 4는 일반 차량인 거야. 이처럼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등록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절차를 알아보면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 또 차량 구입 당시 판매자로부터 받은 저공해 차량 증명서 제출해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야. 참고로 부착 위치는 앞유리 안쪽 좌측 하단부와 뒷유리 안쪽 우측 하단부에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볼까? 서울 및 수도권 지방도시 공영 주차장에 주차요금 50% 할인, 인천 김포 및 14개 공항 주차장에 주차요금 50% 할인,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지하철 환승 주차장 주차요금 80% 할인,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 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대기오염에 대한 질환을 공해병이라 하고, 암과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해전, 급출발, 급정지 등을 삼가하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도 공해병은 빠르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공해 친환경차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내 차도 해당이 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